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 정부발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000명 이상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바로 부인했어요. 증원 규모도 300명, 500명, 1,000명 뭐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17일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것은 정부의 언론 플레이다. 의대 정원 계획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하는 계획을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그러니까 본말이 뒤바뀐 그런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제가 17일 날 예측을 했는데 19일 날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대 정원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듯 하다가 그 부분은 용두사미가 돼버리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이라는 그런 식으로 성동격서한 국면 전환용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지금부터 그 문제점 다섯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총장님, 지금 서울의대가 135명이죠, 정원이? 예, 맞습니다. 네, 2006년 이후에 동결돼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증원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희 뭐 서울대 차원에서의 어떤 증원 이전에 이제 전체적인 그 규모가 우선 정해지고 그 내에서 저희 서울대가 그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네, 예, 네, 그런 네. 게 충북대는 지금 현재 49명인데 한 150명 수준을 원하고 있고요. 제주대는 40명인데 100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대학만 해도 한 16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늘린다고 했다가 의사들이 파업하고 국시 거부 사태가 벌어졌던 걸 생각하면 저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금 병원장님들이나 총장님들한테 어느 정도 늘리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제각각의 답변들이 나오고 그 숫자를 합치면 몇천 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 문제 회피하지 말고 어느 정도 늘릴 계획인지를 조속히 밝혀야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번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는 국립대 총장님들, 국립대 병원장님들, 또 뭐 사립대 총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배제됐었다는 겁니다. 16일 날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립총장님들하고 17일 날 병원장님들하고 화상회의를 했는데 사실상 그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만 기정사실화하고 정원 문제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 오면 뭘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랏빛 희망만 안겨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25% 제한을 75%로 한다든지 왜 교육부 있을 때는 그걸 못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건 의대 정원을 정할 권력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그리고 자유전공제 학생들 의대 입학 문제 거론했다가 용산에서 질책당했습니다. 좀 드문 일입니다. 전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과정상에서 의사결정이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면 법을 4개를 바꿔야 됩니다. 국립대병원 설치법 포함해서 법안을 4개를 바꿔야 되는데 야당하고 아무런 의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야당하고 이 문제 협의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